스타와 전 세계의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 M-WAVE Meet & Greet. 오늘은 저희 X1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볼까요? 둘, 셋. Fly High X1! 안녕하세요, X1입니다. 네, 오늘 Meet & Greet MC를 맡게 된 승우. 그리고 승우 형과 함께 Meet & Greet MC를 맡은 승현입니다. 멋있다. 아, Meet & Greet에서 처음 인사드리는데 우리 멤버들 각자 인사 한 번씩 할게요. 우리 동표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대표 사랑둥이죠. 대표 사랑둥이 동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에서 청순 섹시를 맡고 있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순 섹시를 맡고 있는 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에서 여전히 튼튼한 하체를 맡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원의 요한형 옆에 앉은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원의 새로운 섹시를 가져갈 송영준입니다. 아유, 귀엽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원에서 요한이 다음으로 허벅지를 맡고 있는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엑소원의 스퀘어 숄더 사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원에서 준호 형 옆에 앉은 남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X1에서 매력적인 점을 가진 이혜상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우리 멤버들 각자 소개 정말 잘하네요. 네. 그리고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드릴 저희 친필 사인 앨범이 모두 솔드아웃 되었다고 해요. 정말 진짜 전 세계에 계신 원잇 분들이 없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전 세계 원잇 분들을 위해 감사 인사와 하트 한번 날려볼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원잇. 하트. 사랑. 네, 이렇게 사랑의 기운이 뿜뿜하는 오늘 Meet & Greet,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서 좋은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X1의 다양한 매력도 뿜뿜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M-WAVE Meet & Greet, 높은 곳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빛날 저희 X1과 지금 시작합니다. 네. X1 미덴텔, 이번 시간은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비상 퀀텀 리프 본격적으로 자랑하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아, 맞습니다. 첫 번째 저희의 소중한 앨범을 소개하면 되는데요. 어떤 멤버가 우리 자신 있게 한번 소개해볼게요. 우석 씨. 네. 앨범 아, 담당이죠. 네, 담당. 네. 담당이죠, 담당. 아, 혹시 앨범이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있습니다. 오, 좋네요. 오, 두 개나. 이야. 양쪽에서 하나씩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징이죠, 이제. 저희 맞아요. 비상 퀀텀 리프라는 앨범은요, 비상 버전과 퀀텀 리프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퀀텀 리프 버전은 저희 11명의 큰 도약을 꿈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상은 11명의 멤버가 하나가 되어서 반대로 들었군요. 네. 멀리 멀리 날아간다는 그런 비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산뜻한 출발을 위해서 저희가 좀 청량하고 예쁜 오케이. 모습을 많이 담긴 비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와, 이제 언박싱이에요, 좀 약간. 아, 그렇죠. 오, 예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희 멤버들이 다른 멤버의 포즈를 한번 따라하면서. 아, 좋아요. 아, 센스쟁이. 네. 좋다. 자. 이건. 아, 근데 궁금한 이뻐 립은 왜 벌리신 거예요? 이뻐요. 아팠나 봐요, 네. 다음. 약간 섹시해요 표정이. 멋있다잉. 약간 눈이 좀 풀려 있는 느낌인데. 아, 약간 나른한 느낌을 표현해봤어요. 자다 일어났나 봐요. 지금 이 승현이 포즈 자신 있으신 분? 형진이. 역시 새로운 섹시. 섹시 유망주죠. 저는 이 포즈를 한번 따라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눈 약간 풀려야 돼요. 아니 근데 여기 발 보세요. 발. 발 포인트 포인트. 아, 같이 봐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포인트 잡았네. 한번 다시 제대로. 네. 오.
점점 풀리는데.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잘한다. 자, 어, 재미있으니까 한 번 더. 네, 한 다른 번 멤버로. 다른 멤버로 한번 해볼까요? 아, 많이 나오네요, 형. 아. 다시 넘겨요, 다시, 다시. 승현이 페이지랑. 어, 아, 이쪽. 누구야? 아, 몰라, 몰라. MC 둘을. 오늘 MC가 X1에 풀린 눈 두 명이 나왔어요. 엑스원의 두 번째 풀린 눈 자신 있으신 분? 전 도현이가 한번 이걸 해보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도현이. 아, 마태 형의 흉내를 내는 막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생겼어. 이거. 도현이가 또 요즘에 되게 멋있거든요. 벌써 준비하고 있어. 어. 손이 멋있다. 약간. 한 번 더 봐도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 약간 예, 새끼손가락으로 뽑아는 거 아니죠? 비교짤, 비교짤.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그럼 눈이 신기했는데? 좀 아니 근데 이게 표현하기 이게 따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승우 형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승우 형 보여줘요. 아, 안 돼요. 아, 보여주세요. 아니 전체 관람가여서. 아. 더 큰일 날까봐. 자 여러분 혹시 몰라서 얘기하지만 저희 앨범은 전체 다 보실 수 있는 앨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받으셔서 실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넘어가볼까요? 네, 그러면 네, 앨범을 소개 잘해준 우리 우석이와 그리고 옆에서 잘 도와준 요한이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그리고 활동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나요? 네, 뭐 생각나는 거? 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앨범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괜찮아요 연습을 하다가 기억나세요? 그 귀신 기억나요. 소리가 살짝 맞아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다? 귀신인가요? 그러면은 여쭤보죠. 뭐였다? 맞춰볼까요? 맞춰보세요. 뭐죠? 뭐였다? 제 목소리가 귀신인가요? 뭐였죠? 사실 이게 저희 매니저님께서 저희 노래를 틀어주시기 전에 연습해서 이제 몰래 웹툰을 보시다가 요즘에 웹툰에 또 소리가 나와요. BGM이 좋아요. 네,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또 다른 에피소드. 저희가 이제 네. 음악 방송을 하면서 네. 미니가 신발이 벗겨진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얘기해 줄래요? 미니 말고도 또 제가 또 신발이 네, 안 벗겨졌어요. 똑같은데 똑같은 곡에서 벗겨져가지고 네. 제가 맞아요. 보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다들 아시나요? 신발 벗겨진 거? 아, 그거 제가 발로 찼거든요. 저도 한 번. 네, 자꾸 추스러 가는데 자꾸 멀어지더라고. 아니, 제가 한번 던지고 승우 형이 발로 차고. 아, 무대 할 때 혹시나 다칠 수 있을까봐. 네, 미안해요. 그래서 맨발로 했습니다. 열정 좋아요. 네, 칭찬. 저희 이렇게 멤버들끼리 사이도 좋아서 이렇게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비상 퀀텀 리프 앨범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소개가 빠지면 안 되죠. 네, 오늘 미덴그릿에서 타이틀곡 소개는 특별하게도 화면에 얼굴이 크게 잡힌 멤버가 20초 안에 소개해야 한다요. 아, 랜덤이에요. 랜덤.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네, 멤버들 다 자신 있죠. 네. 예. 네. 자신 없는 것 같은데. 아, 다시 한번 자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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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얼마나 잘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랜덤으로 정해 주시는 건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카메라 감독님 멤버를 뽑아 주세요. 시작. 네, 저희들의 X1의 플래시는 X1의 숨겨진 이제 에너지랑 이제 저희들의 매력을 이제 플래시로 터뜨리고 저희의 번쩍이는 호구를 플래시로 표현한 곡이고 저희 화려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플래시. 엑소가 플래시라는 게 엄청 많이 나왔어. 아예 아주 훌륭하게 우리 막내가 일을 해냈네요. 축하합니다. 다들 박수. 그리고 이번 앨범은 저희 타이틀곡 플래시뿐만 아니라 저희 수록곡에도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아, 맞아요. 저 혹시 멤버들 각자 이제 수록곡 중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있는데 웃을 때 제일 예뻐라는 노래가 아, 그 좋죠. 시작할 때 타이핑 소리 나잖아요. 네. 아 맞아요. 그게 저희가 원잇 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약간 ASMR인가요? 아 ASMR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자 짧게 한 소절. 네. Let's go. 주노 파트 한번 해주세요. 주노 파트. 아, 준호 씨 파트 해주시면 됩니다. 우산 한번 들어주세요. 우산 한번 들어야 되겠네. 우산 한번 들어주세요. 아우. 자 할게요. 네. 시작. 우산을 들어줄게. 야. 귀엽네. 잘한다. 와우. 자, 와 이제 표정도 잘 쓰고 노래 잘하고 네. 이 분위기에 이어서 이번 타이틀곡 플래시 킬링 파트를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승우 형 무슨 시간이죠? 미드앤그릿에 출연해야 한다면 꼭 해야 하는 바로 그 코너 랜덤 파트 플레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아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플래시 노래 파트 중에서 랜덤으로 짧게 들려드리고 그 파트에 맞는 노래 가사와 안무를 완벽하게 보여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멤버는 정답! 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누구 파트인지 말한 후에 노래와 안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귀엽죠? 저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노래 들어볼까요?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뭐 아이스크림 광고예요, 뭐. 연결돼 있어라고 방금. 우린 연결돼 있어 아니야? 있어. 한번 크게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맞네.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한 가지로 연결돼 있다. 순간 우린 연결돼 있다. 자, 정답 아는 사람 외쳐야 돼요. 요한 뭐 이렇게 외쳐도 됩니다. 근데 연결돼 있다지? 연결돼 있어 아닌가? 자, 뭘까? 지방사시나 봐요. 정답, 한결, 한결 먼저 들었어요. 네. 준호 파트. 자, 뭔가요?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오.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한번.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 한번. 5, 6, 7. 눈 깜짝할 순간에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맞나요? 정답입니다. 직접 불러야 된대요. 노래도 직접 불러야 된대요. 직접 불러야 된대요. 아 불러야 된대요?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5, 6, 7. 눈 깜짝할 순간에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대박! 정답입니다. 정확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예시 문제였습니다. 와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자, 바로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네. 불꽃이 이라 찬란하게 비춰. 예? 정답. 동표. 불꽃이 이라 찬란하게 비춰. 자, 정답. 안무. 자, 한결. 한결이 파트. 야, 안무 모르시. 자,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야, 너 잘한다. 야, 자기 거 자기가 맞춰도 돼요? 감사합니다. 자, 네. 자, 5, 6, 7. 불꽃이 희러 찬란하게 비춰. 정답. 오, 잘한다. 자, 여기서 아까 본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노래와 완벽한 안무가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자, 한결이 1점.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문제 바로 가 볼까요?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번역기 돌렸나요, 이거? 은상. 이거 도현이 목소리 아니죠? 은상 파트.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아, 네. 아, 앞에 보여주세요. 파트. 요한이 빨랐어요. 연상이 파트. 잠깐만. 땡! 땡! 노현. 네. 몰라. 반짝인 You're like thunder, my lightsaber. 맞나요, 연상 씨? 맞습니다. 정답. 아깝다. 근데 여기서 잠깐 문제 되는 저 목소리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도현이 한 번만 해주세요.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도현이 아니야? 도현이가 녹음한 거 아니죠? 야, 너가 녹음했냐?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다시 한 번 들으세요.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똑같아.
아 어쩐지 도현이가 잘 맞춘다 싶었더니 맞아요 우리 도현이도 1점! 제가 했어요 1점! 자 그럼 바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3점 드리겠습니다 아 3점 크다 막판 뒤집기 우리 1점 줬으면서 아 자 그 전 가볼게요! 의미가 없어졌어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있어?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아 이번 건 좀 어렵다 진짜 좀 어려워요 네. 날고 있어 한 번 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따라하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승우 형이 한번 요걸 똑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아 이거요? 네 빠르게 어 한번 다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요건 어려우니까 뭐 뒤뜨러졌다 이게 제일 빨리 자 시작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와우 좋아 더 어려운데 진짜 빠졌네 아니 이걸 듣고 어떻게 맞추지?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어 다 들었다 뭘 하고 있다는 시작. 거예요?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시작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저 조건만 자 시작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총 모르겠어 저기 높은 곳에서 울림빛 나고 있어 어 다 줬다 다 줬다 다 줬어요 저 진짜 다 줬어요 진짜? 여러분 아시겠죠?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저기 높은 곳에서 어 승현 승현 찬스 한번 가실래요? 아 도현 어 도현 도현 어 뭐지? 그 어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도현이 맞췄나 봐 나 왜 모르겠지? 5, 6, 7, 8 우린 빛나고 있어 어! 전체 다 해주셔도 됩니다 땡! 땡! 자 다시 이번에 승현 찬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승현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린 빛나고 승현은 있어 승현은 전부야 아니 요한을 하셔야 하는데 왜 승현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도현! 도현! 웃어! 그 너네 파트 아니 형이랑 승현이 파트 자 뭔가요?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린 빛나고 있어 자 춤과 노래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높은 곳에서 아니야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노래 바꾸는데?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리 빛나 노래를 바꿨다가 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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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도현 아 맞는데 노래랑 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현 춤이 있어요 근데? 도현 저희 제스처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린 빛나고 있어 알겠다. 정답. 네. 이거 아~ 이거 1.5점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네. 1.5점씩 드릴까요? 어, 저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1.5점에서 가위바위보해서 0.2점 더 드릴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그러면 요한이가 2점인가요? 1.7점으로. 1점. 아, 1.7점. 1.7점. 네, 요한이가 1.7점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희는 1.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이네.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랜덤 파트 플레이 1등한 멤버에게 팬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1등이 누구죠? 저요. 자, 요한 씨. 아, 이게 오. 저희 원희 분들께서 저희한테 와. 쓰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아. 티셔츠에다가 적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요한아 이 옷은 빨면 안 된다. 네, 세상에 하나뿐인 원잇이 네, 세상에 하나뿐인 티셔츠를 만들어주었어요. 이 옷은 좀, 빨면 안 돼, 요한아. 좀 작은 것 같은데, 요한이한테. 어. 빨면 지워진다. 예쁘다. 몇 개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딱 목에 있는 거 하나 읽을게요. 오, 목에. 역시 가수. 목에 딱 이렇게 써 있네요. 사랑해. 아, 한 두 개만 더 읽어볼까요? 두 개 더요? 되게 많이 많이 있으니까. 빈티지. 뭔가 재밌는 거 하나 읽고 싶은데. 뒤에도 아, 있어요. 뒷면도 있어요. 뒤에 쓰셨나 봐요. 아, yes. 예리한데? 요한아, 넌 얼굴이 복지야. 데뷔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자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분이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글씨체가 되게 똑같이 비슷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티셔츠에 글 쓰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죠? 아, 잘 안 써지죠. 해봤어. 근데 진짜 잘 쓰셨다. 그래도 잘 쓰셨습니다.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연아 돼지갈비 사줄게. 아, 그래도 하나 이렇게 웃어가 겨드랑이에 써서 미안해. 그래 글씨는 그래도 이쁘지? 이렇게 써주셨네. 아, 네. 아무튼 우리 요한 씨 정말 축하드리고. 네. 네. 꼭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하나하나 다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엑소원과 함께하는 미덴 그릿.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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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M웨이브에서 미덴 그릿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함께 보고 있다고요? 네, 비상을 꿈꾸는 11명의 소년들 바로바로 엑소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팬미팅 M웨이브 미덴 그릿. 우리 재미있는 시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요. 와! 자, 엑소원 미덴 플레이 이번 시간은 날아라 엑소원 시간입니다. 와! 머리에 날개가 생겼네요. 날개 네. 날아가려고. 자,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오늘 미덴 플레이에서 총 세 가지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팀은 세 명씩 세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할 겁니다. 오. 자, 그럼 어떻게 팀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동표 팀. 자,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닭발팀. 아, 자, 여기 닭발팀입니다. 닭발팀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팀 이름을 얘기할 테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자, 감팀. 하나, 둘, 셋. 감! 오, 좋아요. 오, 아주 좋아요. 깔끔해요. 그리고 이 팀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본인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팀 이름은 허사푸입니다. 허사푸? 네. 뭔가요? 허스키. 삽사리 푸들입니다. 네. 삽사리는 뭐죠? 좀 어려워요. 삽사리에 저 허사푸 삽사리가 됐어요. 아,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세 팀을 나눠봤는데요. 승현 씨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나는 각 팀의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총 세 가지 게임을 진행해 볼 거예요. 각 게임의 우승자에겐 요 귀여운 날개 핀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보이시죠? 날개. 황금 날개 탐납니다. 필요하는데요? 한 두 개 있네요. 마지막 게임이 끝난 후에 날개핀을 가장 많이 가진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네, 우승한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 꼭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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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의 희망과 꿈을 담아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저희 X1 멤버들을 위한 맞춤형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바로 꼴리넥스입니다. 농구. 네, 각 팀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농구공에 꿈과 희망을 담아 농구 골대에 넣는 아주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예, 많은 의미를 이렇게 그냥 꾹꾹 눌러 담은 건 아니고요. 정말 저희의 꿈과 희망을 자, 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룰을 설명해드리자면 50초 동안 가장 많이 넣은 멤버에게 날개핀을 드리는 그런 룰이 있고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도전할 각 팀의 대표들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준호가 할까?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 준호가 저희는 또 하겠습니다. 제가 농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 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허스키 형이 가는 걸로. 자, 그럼 각 팀 대표 저기 골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니다. 자, 여러분들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네, 일단은 누가 뭔지 알지 네, 누가 먼저 할지 이제 정해야 되니까 가위가위보로 정할까요? 그럴까요? 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에라이. 마지막인가요? 네.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아요. 은상이 1등. 은상이 첫 번째. 아, 스타트가 좋다. 오. 자, 은상이 1등.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도전할
은상이가 무슨 어디 팀이었더라? 감 팀이죠? 닭발 팀. 닭발 팀인가요? 죄송합니다. 닭발. 저희 예민하니까 네, 팀명 정확히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닭발입니다. 네. 닭발 팀의 은상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은상아? 은상아 봐주지 마. 은상아 봐주지 말라고. 은상이 이겼다. 형 아. 세게 해야 돼. 세게. 은상이 이겼다. 세게. 되게 보기보다 어려워요. 되게. 어, 5점. 오. 은상아 끝난 게 아니야. 뭐야? 자, 30초 남았습니다. 네. 자, 앞에 팬분들이 세게 하라고 지금. 네. 은상아 오. 세게. 와우. 은상아 그냥 공을 잡고 던져. 은상아 실력 발휘래. 어어어 점점 잘하고 있어. 천재인데? 어 기술이 생겼어요. 안 되는데? 네? 오 넣었어. 8 7 5 6 5 35점 5 4 3 2 1 오! 우와 많이 넣었다. 마지막 10점씩 올라간 건 이제 버저비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 55점입니다. 마지막 10점? 어떻게 10점씩 올라가더라고요. 아, 10점씩. 아, 여기 자, 아~ 연속으로. 자, 닭발팀 55점. 자, 바로 감팀 가겠습니다. 나 왜 은상이보다 못할 것 같지? 할 수 준비.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거 시작하고. 레디. 우리 준호, 우리 준호 다리 오므릴게요. 네. 네. 자 준비해 주시고 준비 시작 이제 시작 우와 이제 아쉬워요 카운트 안 됐어요 자 시작이야 오 잘한다 오 침착하게 침착하게 좀 더 세게 쏴야지 그렇지 잘한다 얘가 안 올라오네 이상했는데요 게임기한테 얘 나왔어요 이게 아니 왜 꾹 하면 왜 뒤에 도현이 아, 이거를 누른 제발 준호만 이기자 제발 그렇지 그렇지 감을 잡았어요 느낌이야, 다시 돌아왔다 느낌이야. 그런 느낌 마지막 그런, 14초 그라 아 이거 은상이 이기겠네 그렇지 감 잡았어 그렇다 아, 준호 힘내요 3 2 1 말 게임기 부시는 거 아니죠? 마지막에 분노 아 감팀의 준호님 35점 아, 네. 은상이 잘하는 거 전가요? 그치 자 앉아주시고요 네. 자 바로 다음 멤버 우리 직형 아까 연습했어요 잘할 것 같지 왜? 하이팅 준비 잘해. 시작 라운드 1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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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살해, 살살해. 아니 이 게임 실력이 있나요? 아 역시 농구 선수는 뭔가 달라요. 이거 선수였나 봐요. 아, 네, 농구해. 야, 근데 농구 해본 건 반칙이다. 원래 농구 슛을 때릴 때 손가락으로 이제 마지막 아, 느낌을 그쵸. 잡는 거기 때문에. 아, 또 다시 기계 탓을 하고 있어요. 오, 오 35점. 자, 지금 현재 스코어 감팀 35점, 닭발팀 55점. 어? 어. 오! 오! 마지막 하나! 3, 2, 1, 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호가 이겼네. 이러면 해야 되죠? 자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 이러면 저희 팀이 이긴 거 아닌가요? 자 동점 아닌가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자 닭발 팀이 55점이고요. 감 팀이 네. 35점.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허 뭐요? 허사프. 허사프 팀도 55점으로 지금 1등 팀이 두 팀이 나왔습니다. 재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면? 아 하지만 괜찮아요. 1등 팀에게 둘 다 날개피를 드리고 아직 게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래요? 진행을 그래도 아. 1위는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날개피를 네, 드리겠습니다 어떤 색깔? 자 빨강 색깔과 은색깔과 네. 검정색이 있, 아니 금색이 있습니다 저는 금색이요 아 금색, 자 가져가세요 네.
자, 무슨 색 될까요? 은색 주세요. 은색이요. 역시 은상 씨. 은상이니까. 아, 오. 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씩 가져갔네요. 어, 그렇네요. 네. 자, 이 날개핀 소중하게 잘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다들 잘 어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첫 번째 게임 꼬린 X 1. 1. 55개였나요? 네. 네, 55개로 네. 가장 많이 넣은 허사프? 네, 허사프 팀의 한결 씨와 그리고 닭발 팀의 은상 이 아, 은상 멤버 죄송해요. 아, 왜 이렇게 팀 이름을 어렵게 한 거예요? 아무튼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머리에 대한 날개핀 잘 간직해 주시고요. 이따 우승하면 또 상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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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럼 두 번째 게임도 바로 이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승현 씨, 두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네, 두 번째 게임은 우리 X1 멤버들의 센스 감각을 더불어서 댄스 실력까지 엿볼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어요. 기대되시나요? 와우, 좋아요. 자, 바로 초성 퀴즈 랜덤 댄스 플레이입니다. 네, 초성만으로 적힌 문제를 드리면 정답을 아는 대표 멤버는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노래에 맞는 안무까지 쳐줘야 한다고 하네요. 각 팀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정답을 아는 멤버는 팀명을 아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으면 첫 번째 네, 초성 퀴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각 팀 대표분들 앞으로 자 저희 허사프는 이제 푸들 네. 오. 아, 아이고. 허사프의 푸들 씨가 나왔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네, 아, 허사프 도현이가 짱이죠. 아, 도현 씨 막내 온탑. 키 크다 도현이. 아, 우리 동생들이 나왔네요. 아, 야 너 진짜 크구나. 크다. 아, 크다. 자, 여러분 하나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두 번째 게임이 참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힌트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저희가 MC 기량으로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어렵죠. 느파타 나노. 닭발. 닭발.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피땀 눈물. 와, 맞네. 자, 무슨 방탄인지 보여드립니다. 아,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잘하셨어요. 네. 오. 자, 그러면 동표 닭발 팀이죠. 자꾸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려요. 네, 닭발 팀에게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자, 도현이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았으니까. 맞아요. 네. 자, 바로 네. 두 번째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하나, 둘, 셋. 응, 이뻐. 이뻐, 이뻐. 왜 우리 팀 이름 뭐지? 허사뿌! 자, 말해주세요.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좋아! 성민 선배님 왜 가시나. 가자, 형준아. 두 번째 문제, 성민 선배님의 가시나 문제를 맞춘 허사뿌 팀 1점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자.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분위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아, 너 차례다 이제. 자. 도현 씨 준비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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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응아. 따따따따. 아. 해주이 때 도현이 저 닭감. 감. 닭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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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해주이 때 두두두두두. 해주이 때 두두두두두. 오. 가수 푸른 가수 아, 이름과 노래 제목을 두두두두 정답! 춤! 춤! 자, 안무! 아, 너무 비슷해!
아, 비슷해요. 아, 비슷하네. 아, 자, 포인트 한번 잘 살렸기 때문에. 자, 네. 감팀 1점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가려지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좀 더 힘내요. 나의 차례인가? 마지막 제 문제는 특별히 저희가 이 노래가 나오면 같이 나와서 쳐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호사프. 자,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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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뒤에 계신 분들 조용하셔도 됩니다. 자, 앞에 분, 앞에 계신 분들만. 이거 몰라? 나 승현이 형. 네, 아, 두, 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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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알려줬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조현이 알려주는 거. 자,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감이라 했어요, 감. 감. 감 먹고 싶다고. 오케이. 자, 바로 감 근데? 빨리. 나나나나나나나. 자, 앞에 이응 치읓 이거 맞추세요. 땡. 허사프. 네. 엑소 선배님의 러브샤. 자, 우석 씨 한 개 나와주세요. 오랜만에 쳐보네요. 어이, 후끈하네요. 잘했어요, 형준아. 자, 다 자전 아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닭발 팀 한 문제. 한 문제. 감 팀 한 문제. 한 문제. 허사프. 이거 어 감사합니다. 허사프. 허사프 팀. 알려줘. 두 문제로 자 이번 초성 퀴즈 랜덤 댄스 플레이는 허사프 팀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맞춘 개수대로 다 드릴 거예요. 오~ 네, 자 와서 다 받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드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후하시네요. 그러면 허사프 두 개죠. 두 개. 자, 네. 두 개고요. 여기 저기 하, 저기 한 개. 그렇죠. 또 또 한 개. 닭발. 네.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몇 개 안 남았어요. 아유, 장사가 잘 되네. 자. 아무튼 네,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초성 퀴즈 랜덤 댄스 플레이까지 네, 진행을 해 봤는데요. 각 팀 날개 핀 몇 개씩 가졌는지 한번 우리 중간 정산해 볼까요? 네. 자. 제가 팀 이름 부르면 꽃받침 해주시면 제가 잘 보일 수 있게 꽃받침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자 닭발 팀, 닭발 팀, 자 두 개. 오. 자 그러면 감 팀, 감 팀 한 개. 자 그리고 허사프 팀. 허사프 팀 세 개. 와, 현재 허사프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세 번째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네, 세 번째 게임은 속도도 두 배, 사랑도 두 배 담긴 하트 곱하기 2 게임입니다. 뭔가요? 하트 X2 게임인데요. 이번에도 각 팀 대표 한 명씩 재채기를 하실 상현 씨 괜찮으신가요? 알았어. 미안해. 남자의 재채기였어요. 미안해. 블레쉬입니다. 자, 이번에도 각 팀 대표 한 명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자기 팀만의 하트를 정하시고 네 박자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딸기 게임인 거 아시죠? 딸기. 네. 딸기. 자, 박자를 느려지거나 놓치면 탈락이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대표면 우승하게 되는데 저희 MC의 기량으로 너무 박자가 느려진다 아니면 틀렸다 하는 분들은 자 바로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이해 못한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MC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래 제가 예를 들어서 승우 셋 하면
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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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승우가 네네. 아니라 하트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하트, 하트. 아~ 네. 하트, 하트. 네. 자, 예를 들어서 해 볼게요. 자. 고마워요. 자. 원이 세계 보내는 하트 게임. 승우 넷.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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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자. 네. 내가 틀린 거예요. 나는 안 좋은 일을 보여줬어요. 아,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 그렇죠. 여러분. 아 근데 저희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하트를 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하트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그 하트. 네. 그럼 저는 요 하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 네.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자 이번에 아, 그러면 승우 형이 먼저 할까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셋, 넷. 원이 세계 보내는 하트 게임. 승현 둘. 하트 하트. 승우 넷.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하셨죠? 네, 네. 뭔지 알겠네요. 이제. 생각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연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 진짜 헷갈리네. 네. 네. 자, 너무 헷갈리네요.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네. 자, 그러면 각 대표 정리하시죠.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아 지금은 앉아서 하면 된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누구누구누군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삽사리. 알게. 오, 가운데 세 분이 있다. 아, 삽사리. 삽사리입니다. 자, 삽살 씨. 자, 그러면 어떤 하트를 하실 건지, 자, 닭발팀 먼저.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제 건데?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자, 유한 씨. 이렇게 아, 그럼 미니는 절 따라야 되겠네요. 괜찮겠네요. 아, 아 좋습니다. 자, 미니야 게임이야 제대로 정해야지. 원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아, 나 저걸로 했는데 쉬운 걸로 이겨야지. 쉬운 거 괜찮아요. 저도 돼요. 오 게임배만. 자 상품이 뭐 걸렸을지 몰라요. 저희 뭐 그때 뭐 이기자.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걸로. 아 그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꺼야. 해야지? 그러면 그래요. 볼볼. 좋다 좋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이 그러면 우리 마이크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가 입을 갖다 대란데 이거는. 헤드셋이야 이거야? 가운데 네, 친구는 헤드셋을 들고 왔네요. 네. 원이분들한테 마이크를 줘주는데. 오케이. 해볼까요? 좋아요. 자, 바로 자 첫 번째 지목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 다 같이 불러주면 됩니다. 5, 6, 7, 8. 원이 세계 보내는 하트 게임. 미니 셋. 하트 하트 하트. 맞나요? 맞는데요. 자, 요거 볼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트, 하트. 이 액션과 아니, 마이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나 때문에? 아, 주자. 이렇게 그래요. 적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러면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고 해도 되나요? 이거를 잠깐 마이크를 두고 그러면은 모션을 크게 하면서 네. 하는 걸로 크게 외쳐 주시면 돼요. 네. 대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마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한 분. 자, 한 번씩 그러면 간 봐볼까요? 자, 원이 세계 보내는 하트 게임. 요한 넷. 하트. 자, 한 번씩 간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연습이었어요? 연습 게임이었어요. 자, 천천히 시작해서 속도가 빨라질까요? 아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름 말고 하트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모션 정확하게. 자 갑니다. 시작. 원이 세계 보내는 하트 게임. 미니 셋. 하트 하트 하트. 우석 넷. 우석 우석. 자 잘못 들으신 겁니다. 잘못 들으신 겁니다. 사실 저희 멤버는 알아요. 원래 아, 자 알아요. 자 원래 우석은 사랑입니다. 하트 맞아요. 맞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습기 한번 더 쳐주실래요? 아니면 뭐 한번 더 이제 본 게임 진짜 본 게임 막 자 팀원분들에게 다른 팀원분들에게 아 우석 탈락 우석 탈락 아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나빴네.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빨리 가는 걸로 하고 우석이 애교 보여주면 빨리 물어줄게. 5, 6, 7, 8 오케이 자 갈게요. 원이 세 개 보내는 하트 게임. 우석 셋. 자 땡. 자 바로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안 돼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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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자 땡. 바로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우석 진짜 탈락. 우석 진짜 원이 세 개 보내는 하트 게임. 요한 둘. 와 이거 진짜 예!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우승. 우승. 감팀. 와 헷갈리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감팀 대표 요한 씨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트 X2 게임 우승했습니다. 와우. 아 네 이제 게임도 다 끝났고요. 각 팀 최종 날개가 몇 개인지 한번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한 씨가 네 하나. 하나요? 네. 잠깐만 요한님이 몇 명을 이겼죠? 두 명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하트를. 사실 날개가 하나 남았어요. 그냥 하나 드릴까요? 아 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남기기 좀 아쉬우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하마터면 하나 받을 뻔했네. 자 남기기 좀 아쉬우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사이가 좋아요. 아이고 사이가 우리 좋네요. 날개인 거예요. 자, 오. 자 그러면 우리 각 팀 이제 최종 날개 개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네. 아까처럼 꽃받침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받침보다 볼콕. 네 볼콕. 자, 닭발 팀부터. 지금 자 그러면 일단 닭발 팀 몇 개지? 닭발 팀 하나 둘 셋 세 개. 볼콕. 볼콕. 두 개예요? 세 개인데요? 세 개예요. 닭발팀 세 개입니다. 왜요? 아까 떠리를 하나 줬어요. 떠리네. 아, 준 게 하나 쳐준 거예요? 닭발팀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네, 두 개입니다. 제 능력치가 없고 데코레이션인가? 자, 데코레이션으시고 두 개. 자, 아, 네. 알았습니다. 감팀 볼콕. 자, 감팀 세 개. 세 개. 자, 마지막 허삼푸. 허사프 네. 허사프 팀 하나 둘 셋 세 개 자 그럼 마지막 동점이거든요. 네 개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두 팀이 네. 이제 공동 1등이죠? 네 공동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면 허사프 팀과 감 팀 공동 우승!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선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최종 우승한 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저희가 드려야겠죠? 그렇죠? 오, 자 그러면 아 어디선가 치킨 냄새가 올라오는데 도현이 안 돼. 안 돼. 도현이 안 돼. 도현이 안 돼. 여러분, 아 이거 받아가세요. 진짜 갑자기. 와. 맛있겠다. 다다다다다. 자, 지금 우승을 하신 허사프팀과 감팀은 맛있게 드세요. 드시면 됩니다. 지금 먹어도 돼요. 진짜 드세요. 진짜 네, 드세요. 봤잖아요. 드세요. 진짜로요? 우와. 저희는 진짜 먹는 거예요. 편하게 드시고 저희는 진행을 네, 하도록 할게요. 드시고 계시면 저희가 자, 제가 살게요. 배달 되나요? 아니야, 내가 살게.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네, 자 X1 미덴 플레이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X1과 함께한 미덴 플레이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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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s, meet and greet. The online global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M-Wave fan meeting program with K-pop stars and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autographed albums and gifts. Stars personally read messages from fan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albums and music videos and reveal its exclusive behind stories. 온라인 글로벌 팬미팅 NAV 미랭그리 함께해요. 엔조이 엠넷 케이팝 엠웨이브. 와우. 예스. 자, 엑스원과 함께하는 엠웨이브 미드 앤 그릿 엑스원 미드 앤 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곳곳에서 저희 앨범을 구매해 주시고 보내 주신 응원의 메시지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정말 많은 나라에서 메시지를 보내 주셨다고 해요. 우리 빨리 읽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한번 우리 우석이가 먼저 읽어주세요. 지금 yeah. Cross the line. Yo. We have fun tonight. 한결 듣자. We love you so much. You're, 자, you're so 답변 답변해주세요. Two of you.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한결, we love you so much. 우리는 너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저도 사랑합니다. 좋아요. 된 건가요? 네, 됐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눌러주세요, 꼭. 네, 눌렀습니다. 다음은 좋아요. 동표가 한번 계속해서 골라볼게요. 하나 더, 네, 동표가. 영어만 나오지 마라.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와우. 지금 여러분들은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엑스원을 보고 계십니다. 네. 누가 보면 게임하는 줄 알겠어. I love X1 look. 자, 도현아. 도현 씨가 가서 도와주세요.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KCON. You at KCON. 아. Thailand and 네. Hopefully KCON in Hopefully KCON in the USA next. 아. Yeah. 아,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K-콘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K-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네, 다음은 요한이가 골라 달라는 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이요? 클릭이요. 클릭이요? 뭐 클릭할까요? 아무거나? 지금 이 이거. 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웃기거든요. 네. 되게 헤매는 듯한. 근데 우석 얘야 내가 읽을게요. 아, 알게. 네. 안녕하세요. X1 1위 축하해요. 아. 한국. 야, 요한아 잘 읽는다, 야. 고생 많았죠? 싱가포르에 꼭 와요. 기다릴게요. 하트. 은상아 사랑해. 아. 아. 은상이가 그럼 카메라 보면서 애교 한번 해 줄까요? 아, 좋다. 5, 6, 7, 8. 자, 바로 다음. 시간이 없기 뭐죠?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두 개 남았습니다. 네, 빨리 해볼게요. 다음은 승우 오빠. 네, 엘사님. 오빠 여기 있어요. 승우 오빠라 해놨네요. 네. 승우 오빠, I love so much. Please take God. Please take good care of of yourself. 아, 자 본인이 이제 건강을 또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합니다. 아. 네, 꼭 건강을 잘 챙겨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본인이 관리 잘. 마지막 메시지 읽어볼게요. 마지막 네. 메시지. 마지막 이거 뭐죠 이건? 아니 저건 제발 눌러줘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굉장히 핫한데요. 벌써 많이 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 안 보여요. 괜찮아요. 형 얼굴이에요. 어디요? 눌러볼게요. 안 돼. 웬디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웬디입니다. 나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요.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유유까지. 유유. 되게 잘하시는데. 일단 덕분에 매일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그리고 데뷔 앨범에 있는 곡들 전부 다 좋아요. 엑소는 어떻게 그렇게 멋져와 잘생겼어와 웃겨요. 저는 기다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아. 언제나 응원할게요. 알지? 진짜 고마워. 앞으로도 파이팅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 생일이 9월 29일이시라고 써져 있네요. 승현이 사진이니까 승현이가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미리. 이제 곧 며칠이 안 있으면 생일이신데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꼭 좋은 분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앨범을 구매해 주신 분들 만나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을 느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저희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릴 차례예요. 와, 과연 어떤 분께 돌아갈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얼른 오이부터 발표해볼까요? 아이즈원 W님. 축하드립니다. 와우. 축하해요. 저 왼쪽에 저 사진 저분 뭔가요? 다음은 제슬린 L. 4위는요? 네, 4위는 제슬린 LJX님. 오, 축하드립니다. 아, 자, 다음 조승현님. 네. 3위는 아, 또 보네요. 아, 더 가까이 볼 수 있네. 네, 다음 3위는요? 3위는 진짜 멋있게 나왔다, 사진. 웬디님. 와, 아까 전에 생일 축하드린.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2위. 2위는 리님. 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승우 사랑해. 오~ 아, 축하드립니다. 승우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섯 분 외에도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올랜덤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추첨을 해보도록 와우. 할게요. 와우.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컴퓨터 자꾸 움직여. BGM이에요. 눌러볼까요? 네, 자. 눌러보겠습니다. 올랜덤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오. 그러면은 이게 처리가 빨리빨리 돼야 나올까요?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네. 네. 딴딴. 아, 자, 됐네요, 여러분. 하트 들리시는 분들. 네, 우와! 자, 올랜덤 버튼 눌렀는데 추첨 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엑스원 미덴 챗, 엑스원과 함께하는 M웨이브 미덴 그립 이제 정말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M웨이브 팬보드 채팅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강예빈님께서 준호야 하면서 아주 서글프게 오면하고 계세요. 준호야. 아, 준호 답장 한번 해주세요. 아, 누구냐. 예빈씨 예빈씨 누구냐. 아 좋네요. 네, 이름도 꼭 읽어주세요. 네, 네, 박혜선님께서 엑스원 멋있다, 미니야 오늘 진짜 이뻐. 아~ 미니 이뻐 이뻐 한번 해주세요. 이뻐 이뻐 어떻게 하세요?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혜선님이요. 박혜선님. 혜선이 이뻐. 네.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네. 네 전수정님께서 요한아 아프지 말자. 네, 좀 아프지 말자. 엑스원 아프지 마. 네. 저희 엑스원뿐만 아니라 머니 여러분들도 아프시면 안 됩니다. 답장해 드려야죠. 맞습니다. 답장 안 해주시나요? 아 네. 아, 곧 무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일까요? 멋있네요. 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팬분들과 함께 대화까지 해봤던 미덴 챗. 미덴 챗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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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라이 하이 엑스원. 안녕하세요, 엑스원입니다. 깜짝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M웨이브에서 미덴 그립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함께 보고 있다고요? 네, 비상을 꿈꾸는 11명의 소년들 바로바로 엑스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팬미팅 M웨이브 미덴 그립 우리 재미있는 시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요! M-Wave Meet and Greet. The online global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M-Wave fan meeting program with K-pop stars and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autographed albums and gifts. Stars personally read messages from fan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albums and music videos and reveal its exclusive behind stories. Online Global Fan Meeting and Live Meet and Greet. 함께해요. Enjoy Mnet K-pop M-Wave. Yeah. 저희가 오늘 미드앤그릿에서 준비한 코너는 아쉽게도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 엑소원과 함께한 미드앤그릿 즐거우셨나요? 네! 네. 멤버들은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네,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MAV에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저희 앨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원희분들과 함께 좋은 게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 남기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와. 와. 또 우리 또 있나요? 그리고 저희 약간 쉬는 시간에 간간히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오늘 미드앤그릿에서 진행을 완벽하게 잘해준 우리 MC 네. 승우님 소감 뭐 안 들어볼 수도 없겠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저도 너무 재밌게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원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원인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해요. 멤버들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 씨는 어땠어요? 아 저도 오늘 이렇게 MC를 맡아서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신 원인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꼭 조심히 찾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엑소원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리더 승우 형님. 네. 저희는 앞으로 이제 아직 못 보여드린 모습이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실 거죠? 네. 네.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엑소원의 활동 계획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승현 씨. 네. 오늘 오늘 저희 연기하는 날인가요? 네. 좀 자연스러웠죠. 아, 좀 자연스러웠어요. 아, 미드앤그릿에 출연한 기념으로 꼭 네.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앞에 준비된 사인보드에 맞아요. 우리 멤버들 사인을 남겨야 하는데요. 맞아요. 사인은 기본이고요. 하고 나서 예쁜 표정도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명씩 한번 저희가 네, 남겨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쭈르륵 줄을 서 볼까요? 네. 우리 동표부터 앞장서서 음악이 나오네요.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요. 어딘가에 홀린 듯이 날 깨운 감각을 따라 다른 곳은 네가 있어 느껴져 You're my savior, my desire 반짝인 눈빛 내 가슴 속은 blazing 심장이 터질 듯해 너무 빨라진 듯해 이젠 점점 차오르는 내 게이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이미 준비가 됐어 난 I can't take you high 이제 시간이 됐어 저기 높은 곳으로 Yeah.
저희가 이렇게 또 사인까지 남겨보았는데 아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아, 정말 아쉽네요. 그렇죠. 아 정말 리허설 할 때랑 다르게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어, 진짜 빨리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아쉬워서 그럴 줄 알고 우리 아쉬워할 원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 웃을 때 제일 예뻐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웃을 때 제일 예뻐 무대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엑소원과 함께한 미대앤그릿 MC 승우 그리고 MC 승현 지금까지 엑소원이었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어 이거 자 오늘 생방송 미대그릇에 와주신 우리 원예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어 너를 스치면 아팠던 마음도 가져갔으면 무슨 일 있어 보여 어두워 보여 내 마음도 자꾸 무거워져 가끔은 내게 기대줘 Like a wager 너도 알잖아 언제 봐도 넌 그래 웃을 때 제일 예뻐 언제나 늘 함께 내가 서 있을게 넌 지금처럼 날 보며 웃어줘 지쳐가는 너의 모든 걸 받아줄게 나 들어줄게 아프지마 Oh you are I wanna be with you 너에게 돼 웃음이 가득하게 만들래 So bright out there 내 손 잡고 제 귀에 내려가줄게 너가 원한다면 그 어디에 가끔은 쉬어가도 돼 Yeah 믿으면 다 잊어줘 Yeah 하지 않아도 돼 난 어떤 시간이 와도 늘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려줄게 우산을 들어줄게 너도 알잖아 언제 봐도 넌 그래 웃을 때 제일 예뻐 언제나 늘 함께 내가 서 있을게 너 지금처럼 날 보며 웃어줘 지쳐가는 너의 모든 걸 받아줄게 나 들어줄게 아프지 마 Paradise에서
너를 비추어 역시 넌 그렇게 잘 어울려 Baby my love 너에게 달려 항상 곁에 있을게 계속 Paradise 햇살을 비춰 역시 넌 그렇게 잘 어울려 Baby my love 너에게 달려 그래 너 넌 제일 예뻐 yeah. 언제나 이렇게 내가 서 있을게 yeah. 넌 지금처럼 날 보며 서줘 언제나 시간을 내두고 싶어 Oh yeah